1979년 시작된 한국 최초 아트페어 화랑미술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마흔돌을 맞은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다 갤러리가 자리를 채우며 미술 시장의 화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길게 늘어선 줄.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 화랑미술제 첫날부터 관람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회화는 물론 판화와 조각, 설치, 미디어 작품까지 한자리에 모여 미술 애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난번 키아프 때도 엄청 바다 줄 서고 들어갔거든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만큼 볼만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가 화랑만 143곳. 지난해보다 30곳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다 갤러리가 참여하는 이번 아트페어. 800명이 넘는 작가들이 4천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박서보 화백과 쿠사마 야요이 등 거장의 작품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모전에 선정된 청년 예술가들의 그림까지 아트 컬렉터들은 올해 미술 시장을 점치고 신진 작가에겐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번 기회로 그냥 많은 분들한테 저를 알리고 또 여기 참여하신 많은 갤러리 분들도 작업을 보러 오실 거고 그거에만으로도 되게 만족스러워요. 코로나 확산에도 지난해 7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화랑미술제. 올해는 작년에 2배 이상 성과를 예고하면서 참여 갤러리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품 사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정보를 듣고 저희도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지금 현재 미술이 어떤 흐름인가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미술 시장에 모처럼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는 화랑미술제. 한편 오는 4월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9월에는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영국 프리즈와 키아프도 등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